네, 지금부터는 내분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계는 이렇게 크게 표로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주로 시상하부 손과체 뇌하수체가 속해 있는 뇌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그리고 흉선, 요 가운데 있는 흉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과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부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 남성의 경우에는 정소가 바로 내분비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의 대표적인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뇌하수체는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성신성 자극 호르몬, 생신성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당연히 성장에 관여를 하겠죠. 그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만약에 결핍이 되면은 자라지가 않겠죠. 소인증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과다하게 되면 거인증 아니면 말단 비대증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생식기를 자극해주는 호르몬인 뇌하수체에서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 난소나 정소를 자극해서 생식기의 발달과 성 호르몬을 자극시키고 분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뇌하수체입니다. 항이뇨 호르몬도 여기서 분비가 됩니다.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뇨를 항한다는 거죠. 즉, 물이 배출되는 것을 저항해주는 거죠. 소변량과 체내 수분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뇌하수체입니다. 자, 뇌하수체를 지나서 다음 내분비 기관, 갑상선을 볼게요. 우리 여기, 목 이쪽에 만져지는 것이 바로 갑상선인데요. 갑상선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켜주면 갑상선이 티록신을 분비를 해주는 거죠.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주고 저체온 시에 분비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런데 얘가 결핍이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는 거고요. 티록신 분비가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티록신 분비가 적어지면은 갑상선종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부신은 어디 있냐면 요게 신장이에요. 콩팥. 콩팥 위에 조그만하게 올라가져 있는 것이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은 여기 적혀 있죠. 아드레날 그란데라고 적혀 있어요. 아드레날 그란데, 즉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주는 곳이 바로 부신이에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심방 촉진을 시키고요. 혈압을 높여 주고요. 혈당량을 증가시켜 주고 우리 몸이 흥분한 상태였을 때, 긴장이 너무 돼서 흥분한 상태일 때 얘기하죠.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때 바로 아드레날린이 부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부신. 우리 소화기계에서 배웠던 부신을 지나서 췌장이 나와요. 췌장의 위치가 어디였죠? 간과 담낭 뒤쪽 후복막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한다고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줍니다. 우리 당뇨 환자가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너무 튀어올라서 고혈당인 경우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이 혈당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혈당을 낮춰주지 못할 때 그것을 당뇨라고 하죠. 자, 그런 것을 보면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혈당이 떨어졌을 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혈당이 떨어졌을 때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 거를 먹지 않으면 혈당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상인의 경우에는 배가 아무리 고파도 일상생활이나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건 왜냐?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혈당량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결핍이 되는 것이 바로 당뇨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성, 남성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내분비계를 한번 볼게요. 난소는 여성에게만 있죠.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무슨 역할을 하냐? 배란을 촉진시켜줘요.
배란을 촉진시켜주고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럼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을 반대로 억제시켜줘요. 그럼 얘는 언제 나올까요? 그렇죠. 임신했을 때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나오겠죠. 배란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을 억제시켜주고 자궁벽을 두껍게 만들어줘요. 왜냐? 아기씨가 잘 착상될 수 있도록 자궁벽이 두꺼워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태반을 형성시켜줍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은 원래 분비가 되기는 하지만 배란 지금 정상적인 여성 말고 임신을 한 여성에게서 많이 분비되는 게 프로게스테론이죠. 자, 에스트로겐이 만약에 분비가 되지 않는다면 골다공증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자, 에스트로겐은 배란을 촉진시켜주고 2차 성징을 발현한다고 했죠.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결핍이 되면 골다공증이 발생된다. 왜냐? 자, 생각해보세요. 폐경기 같은 여성인 경우에는 거의 다 골다공증이 남성보다 후발한다고 해요. 그것은 에스트로겐이 골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고환 정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테스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남성의 2차 성장 발현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